시각 가장 뜨거운 화제작, 사이비 종교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그중 종교단체 아가동산을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 5, 6이 오는 24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다룬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와 사건 담당 검사가 서술한 뽕나무와 돼지똥이 아가동산의 항의로 각각 방송금지 가처분 및 발행배포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또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아가동산은 부산 출생의 교주 김기순이 신을 자처하며 신도들의 강제 노역으로 부를 축적해 현재 음반업계 4위인 신나라 레코드를 설립한 사이비 종교단체입니다. 아가동산 탈퇴자들의 각종 증언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살인과 횡령, 세금 포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지만 과거 신도 안매장과 7살 아이를 돼지우리에 가둬 폭행 및 살해한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조세 포탈 등의 경미한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1년 만에 보석금을 내고 출소, 여전히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